예, 이제 서울서 서울 집을 임대 놓고 이제 10년 전에 이 완도로 귀촌할 때 많은 뭐 무거운 조각들도 같이 오고 뭐 이런 이제 농가 주택에 이제 이것들을 지어서 이제 새로운 조각 성전 만들려고 이제 했던 건데 아직 조각 성전이 서울 집이 이제 매매가 아직 안 되고 그걸 맡고 있는 모 기업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이 서울 집에 2층 베란다에다 뒀을 때는 그 2층 베란다가 이렇게 작은 연못들도 있고 뭐 그래 연꽃도 이렇게 피고 뭐 여러 가지 눈이 많이 온 날은 서울은 눈이 많이 오죠. 남쪽에는 눈이 거의 없는데. 그 눈이 이렇게 조각들 위에 쌓이면은 눈을 맞고 이렇게 추운 바깥 날씨에 창밖으로 보면은 이렇게 정원에 이렇게 참 눈을 많이 맞은 조각들을 볼 때나 또 밤이 돼서 이렇게 어둠이 내려서 그거 참 가라앉을 때 이렇게 내가 만든 작품들이 어둠 속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을 때그 속에서 또 하나의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. 그때 그 조각을 만들 때내 마음의 상태라든지 또는 고통이나 아픔 또는 분노 이런 것들이 전부 작품 속에 녹아 있어서 거기서 또 하나의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제 뼈라는 재료가 갖고 있는 뼈는 이렇게 철처럼 차갑지도 않고 너무 단단하지도 않고 무르지도 않고 뼈가 가지는 그 속성 따뜻함과 부드러움과 그렇다 해서 물러 터지지도 않고 단단한 뼈가 가지는 어떤 속성 그런 것들을 참그 의인화 시켜서 어떤 벽에 기대면서 웅크리고 있는 고뇌에 찬 어떤 인간상 그저 벽이 십자가일 수도 있고 그 당시에 당했던 내 자신의 어떤 고통과 아픔과 또는 십자가에 의지하는 지탱하는 어떤 그런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다 보니까 이런 작품이 나왔다고 보는 거죠. 저것도 같은 뒤쪽에 있는 작품도 같은 맥락에서 십자가에 또 다른 두 개의 세계가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. 그래서 많은 작품들은 그것이 또 어둠에 가라앉았을 때또 다른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 그 당시에 빚었을 때의 어떤 상념 같은 것들 또 그때 그 작품의 주제라든지 테마를 삼았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회상하게 되고 또 다른 내 자신의 자아를 그쪽에서 발견하게 되죠.